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는데 NFT. 최근에 그냥 NFT, 뭐 메타버스 그냥 스치면 급등인 것 같습니다. 먼저 네. NFT에 대해서 정의부터 좀 내려주고 가시죠. 네, 결론은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게임주를 매도 의견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를 95,600원 갔을 때 그 당시에 증권사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우리나라 주식 아무거나 사주세요. 그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이게 삼성전자처럼 그 고점이 딱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더 그 메타버스라던가 이 가상화폐라던가 이 NFT의 어떤 그 잠재성이 굉장히 크게 폭발해서 아예 정말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지금 사업을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가. 그러면은 뭐 더 크게 가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페이스북 CEO 분께서는 인터넷 다음 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항상 방송에서 많이 나오셨던 분이 말씀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불러서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칠판에다가 딱 세 자를 쓰기 시작하더라. www. 그때 그거를 알았어야 된다. 나는 그게 사기인지 알았다고. 네. 그런 세상, 만약에 그 세상이라면, 만약에 지금 이 NFT가 이끌고 갈 세상이 정말 그때 따따따 www. 그거를 칠판에 쓰면서 그걸 캐치한 사람만이 엄청난 부를 이뤘던, 만약에 그런 세상이 열린다면, 뭐, 주식이 여기서 뭐, 10배걸 넘어서, 위메이드는 지금 10배거입니다. 1년 반 만에 16타 종목이 나왔습니다. 10배. 10배거를 넘어서, 거기서 뭐, 10배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볼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폭이 다 나왔다. 기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NFT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유하고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토큰이죠.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원본 하나만 인증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다 추적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책에 NFT라는 인증서를 붙여서 기록이 되는 거죠.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 NFT는 어떤 것에든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트위터 CEO 잭 도시가 트위터를 만들며 남긴 최초의 트윗 이거를 NFT를 붙여서 생성했는데 1632더리움 이 당시에 32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 글 한 글귀가요. 네. NFT가 붙어서 잭 도시라는 트위터 CEO가 최초로 남긴 트윗이라는 어떤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NFT를 붙여서 32억 원에 판매가 됐다. 이건 어디든 적용될 수 있다. 미술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게임에서 채굴하는 아이템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유명한 인물의 사인이 들어간 자서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어디든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NF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NFT를 보면 이게 유일한 거라는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한 인증서와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네. 모조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나타내주는 인증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 NFT 게임은 뭔가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왜 이렇게 이 위메이드 제가 게임 그 하반기에 게임 업체가 괜찮다 하면서 게임주 특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VOD로 돌려보시면은 그때는 전부 그 내용이었죠.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위메이드랑 그 샨다 게임즈랑 오랜간 소송전 거기다 엑토즈 소프트까지 끼어 있죠. 미르라는 IP가 엑토즈 소프트에서 나왔고
엑토즈 소프트에서 나와서 이메이드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그 미르 IP를 가져갔는데 엑토즈 소프트랑 위메이드랑 결국 같이 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에 진출해야 할 때 샨다 게임즈라는 회사에 손을 잡았고 샨다 게임즈가 너무 미르의 전설이 잘 되다 보니까 전기 시리즈로 거기 중국에서 열심히 팔았고 근데 다른 마음을 먹어서 자기네가 판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샨다 게임즈, 위메이드, 엑토즈 소프트 이 3자가 걸친 미르의 전설 IP를 놓고 지분 싸움이죠. 이게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법정 다툼만 십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는 소송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박스콘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간의 박스콘이 돌파가 되면 엄청 큰 시세가 나온다. 그 부분까지는 짚었는데 거기서 그게 NFT가 엮여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NFT가 엮여서 이 NFT를 그 여기 게임에 적용시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이템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뭐냐면 리니지를 열심히 해서 뭐 아이템의 음성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계속 아이템 나란히 뭐니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쌀먹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쌀먹충이요? 예, 쌀먹충이라고 원래 단어가 있었어요. 네. 아이템을 팔아서 쌀을 사 먹는 벌레들이라고 쌀먹충이라고 했는데 그 쌀먹충이 이제 양성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돈이 되었으니까요. 뭐 김수용 씨의 그 이 에피소드 보시면 아시죠? 김수용 형님하고 예전에 증권방송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그 에피소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PD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죠.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없는데 자기가 이제 왜 나왔냐고 했더니 자기 다크서클 때문에 하한가를 연상시킨다고 잘리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같이 방송할 때 뭐 그런 얘기는 없었었어요. 근데 약간 극화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겸댕이라는 아이디로 리니지를 열심히 하셨다는 에피소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왜 거기서 현피 뜨자고 해가지고 고등학생을 게임방에서 만나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으며 자기가 200만 원짜리 리니지 검을 샀는데 그거를 어떤 아는 지인한테 빌려줬다가 로그아웃해서 도망가 버려서 NC소프트에 전화해가지고 나 김수용인데 이 리니지 검 좀 돌려줘서 했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리니지 NC소프트는 김수용 씨를 모델로 기용했잖아요. 그 에피소드 때문에. 그래서 모델료로 그거 이상을 뽑으셨을 테니까 아무 그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어쨌든 그것처럼 리니지 검 하나가 200만 원 하고 그리고 옛날에 리니지 검 하나 떨어뜨려서 소송하신 분이 아마 2천만 원짜리 검을 떨어뜨리셨을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검을 떨어뜨려서 소송했는데 소송해서 패소했죠. 근데 어쨌든 이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검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를 호가하니까 이거를 열심히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린저 씨가 되죠. 린저 씨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이 아이템을 음성적으로 거래를 했었단 말이죠. 자, 이 먹고 살 정도가 되고 뭐 예전에 그랜저, 각 그랜저 시절에 그랜저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템 거래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NFT가 들어오면 이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에서 개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뭐 그 당시에 음성적으로 뭐 리니지 검을 거래를 하고 뭐 이래도 자기가 거래를 하는 것 같지만 소유권은 NC소프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미르의 전설 4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 소유권의 개념이 틀려요. 그거는 소유권은 NC소프트에 있었지만 리니지 검이나 뭐 아이템들을 투구나 갑옷이나 이런 거를 아이템 거래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양성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리니지의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전사예요. 전사인데 김수용 씨도 전사겠죠. 검이 있으니까. 전사인데 자기가 김수용 씨가 검을 갖고 있는 김수용 씨 겸댕이 캐릭터가 검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템은 회사의 구축 서버 속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예를 들어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삭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니지에서 나 이 더 이상 이 검을 없애겠다면 그 없앨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아이템 소유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는 페이 투 인 방식의 게임들이었죠. 근데 이제 플레이 투 언으로 바뀐 P2E 게임으로 바뀐 다음에는 아이템을 NFT를 달아서 생성을 해서 소유권이 모두 개인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내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수익 창출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옛날에 무슨 쌀먹춘하고 음성적으로 있었으나 이거를 양성화해서 실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게 위메이드 미르4가 미르의 전설에서 미르 의전설을 떼고 미르4로 바꿨어요. 미르4가 P2E 게임의 플레이 투 원, 그 벌어들이기 위해서 플레이한다 게임의 선두주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용은 다 들으셨죠. 미르4 플레이어 게임 내에서 채굴할 수 있는 흑철이 있는데 흑철을 10만 개를 모으면 게임 내에 또 다른 재화인 트레이코 한 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드레이코. 그거를 드레이코를 갖다가 빗섬 같은 데 가가지고 위믹스 코인하고 1대1로 교환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지금 위믹스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위믹스가 9월 달만 해도 이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네. 지금 16,870원입니다. 위믹스 네. 가격이요. 위믹스 가격이. 지금 다른 거 뭐 비트코인하고도 다 올랐는데 위믹스도 엄청 급등했습니다. 완전. 급등했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미르4에서 흑철을 열심히 캐서 드레이코로 바꾼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가서 위믹스로 교환해서 위믹스를 현금화하면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르4가 지난해 11월 세계 170여개국에 오픈을 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서버가 170개 증가하고 동접자 수가 지난달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위믹스를 지금 뭘로 키운다고 위메이드는 선언을 했냐면 NFT 게임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NFT 생태계가 커질 텐데 우리는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건 엄청난 야심이거든요. 기축통화란 게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맨날 싸우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중국이 열심히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막 신발을 팔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신발, 칫솔 이런 걸 열심히 팔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갑자기 기축통화국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버려요. 그럼 이제 중국은 열받는 거죠. 열심히 달러를 벌어들여놨더니 옆에서 달러를 왕창 찍어버리니까 헬리콥터로 뿌려버리니까 열심히 벌어놓은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네.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도 기축통화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별 짓하고 로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기축통화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애가 위믹스라는 걸 막 쌓아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근데 위믹스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기축통화여가지고 발행을 많이 해버린다. 그럼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는 거야. 맘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강대국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기축통화국이라는 최대의 강점이 있는 거죠. 위믹스를 이제 NFT 세계에 그 우리나라 우리 실상 세계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만 이 NFT라는 또 다른 세계가 생겼을 때 여기서는 달러처럼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네. 이게 위메이드의 야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게임에 모두 위믹스를 연동시켜버리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NFT 게임한다고 밤새 채굴하고 24시간 가족이 다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위믹스로 바꿔야 된다. 위믹스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 가상 세계가 다가왔을 때 거기서 기축통화 게임사의 그 어떤 지위를 지금 가지려고 그 부분을 선점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게임 회사에서 넘어섰어요, 지금. 어떤 가상화폐, 기축통화 가상화폐를 지금 가지려는 야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 게임주에서 NFT가 얘기가 나오면 급등한 이유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플레이 투 언,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족이 여기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은 동남아시아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게임 코인을 이렇게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 1인당 GDP가 3,300달러인데 이 1인당 GDP 3,300달러를 넘어서는 소득 확보자들이 다 출연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내 가족이 매달려서 24시간 이걸 돌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최저임금보다. 2020년 필리핀 평균 월급 44,600페소 104만 원인데 이 4인 가족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넘어서는 소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등록금을 이 게임으로 벌었다. 그리고 게임에서 번 돈으로 집 두 채를 구입했다.
이미 필리핀에서 이 SNS에 나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NFT 게임으로 실제로 소득이 창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득 창출 활동을 게임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충이든 쌀먹충이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집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비롯한 NFT를 내세우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다 이런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 욕을 해도 대세가 이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국내에서 이 NFT 게임이 불법이라고요? 네, 지금 어떤 것이라도 그렇죠. 가상화폐도 지금 법정 다툼 보면은 판사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제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가상화폐니 이런 것도 여러 군데서 부딪히고 있어요. 사기를 당해도 다른 사기 사건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로 사기를 당한 거는 너무나 복잡해요. 지금 경찰 조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법원까지 갔을 때 제대로 정립된 뭐가 없어요. 근데 NFT는 더 하겠죠, 지금. NFT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정립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적용됐을 때 어떤 세상에 올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국내 NFT 적용 게임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위메이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현행 게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행성과 황금성을 이유로 등급 분류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등급 분류 자체가 안 돼. 이 NFT 게임은 등급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네. 등급을. 국내 게임법 제32조 1항 7호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여기서 점수, 경품, 게임 내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이것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게임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무슨 드레이코를 흑흑처를 채굴해서 드레이코로 바꿔가지고 위믹스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응원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 이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NFT 게임. 그러니까 지금 W 게임즈가 하고 있는 소셜 카지노도 불법이잖아요. 네. 불법은 아닌데 소셜 카지노도 사행성을 이유로. 유보되어 가지고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도 그런데 NFT 게임은 더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아이템 거래가 음성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다 양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되지가 않을 겁니다. 네. 저 그러면 뭐 게임 업체들이 NFT를 적용하겠다. 또 심지어는 부동산 신탁회사도 뭐 NFT를 적용하겠다 하는 것들은 뭐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다 알고 하겠죠. 어떻게 네. 뭐 우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NFT를 한다고 해서 오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자, 물론 이메이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RSI가 95입니다. 95.14. 네. RSI는 과열 지표인데 70에서 75 정도가 과열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걸 뭐 80 이상을 놓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70 이상이면 과열권인데 95예요. 이건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능력 밖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NFT에 대해서 붙은 이슈로 갈 수 있을 에너지가 다 뽑혔다고 보여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지금 뭐 펄어비스도 도깨비에다가 메타버스를 적용하고 NFT 게임을 출시하겠다. 그리고 NC소프트도 계속 그 리니지로 페이투윈 방식에 대한 게임 회사에 대한 계속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가 우리도 NFT 게임 하겠다 하니까 급등하잖아요. 물론 거기 슈퍼게미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문제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NFT를 다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게임 회사가. 그럼 이게 NFT 게임이 지금 당장 실현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수익이 막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근데 주가는 인정해요. 미리 움직이니까. 네. 근데 펄어비스도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올랐던 폭 그리고 3년간의 조정 뒤에 이번 연도에 오른 폭 그게 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2017년에 올랐던 폭만큼 2021년 폭이 나왔어요. 이 폭이, 폭 자체가. 이 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나올 만큼 나왔다. 기본적으로 나올 만큼 나왔다. 여기서 이 오른 폭과 2017년에 오른 폭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길이와 폭과 배수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RSI가 95.14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볼까요? 컴투스. 자, 컴투스도 여기를 뭐 뚫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19만 원이라는 벽이 15년도와 18년도와 2021년도 세 번에 막힌 벽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갭 상승으로 뚫는다면 뭐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고점에 묶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또 NC소프트. NC소프트는 지금 NFT 게임에 출시를 한다고 해서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른 이슈가 얽혀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이슈가 얽혀있는 상태고 페이투엔 방식에서 플레이투원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됐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력한 반등이 뭐 여기서 다시 100만 원을 가는 반등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 NFT 엮인 게임보다는 이제 다른 쪽을 좀 안 간 거를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과감하게 미리 약간 선제적으로 게임에서 NFT 굉장히 광풍이 불고 있는 이때 전체적으로 일단 약간 매도의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자, 일단 예. 게임주, NFT가 연결되어 있는 게임주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뽑을 만큼 뽑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